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간다 간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개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포항의 일출 명소 꽃미꽃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누구나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넝꿀째 들어오는 복 음식 함께 만들어 가시죠. 출발! 개묘년 새해 복을 하나름 가져다 줄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서 포항 대보항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주인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만큼이나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것! 바로 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어! 지금 여기 아, 문어가 복을 가져다 줘요? 맞아요. 호미곶 앞바다. 와, 호미곶 앞바다에 이렇게 많은 문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어 아니죠. 호미곶 앞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돌문어입니다. 그럼 요즘에 좀 잘 많이 잡히는 편이세요? 예, 지금 뭐 오늘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좋으세요. 오늘 가격도 좀 기대가 되시나 봐요. 예. 이 돌문어를 무게별로 선별한 다음 드디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도매인들은 눈치 작전을 펼치고 경매에 사는 중도매인들이 제시한 금액을 확인하는데요. 위판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순간입니다. 짤랑짤랑 종소리가 울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돌문어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네네. 원래나 이렇게 호미곶에 돌문어가 많아요? 네, 겨울철에 살도 더 단단해지고 지금 품질이 최상이라고 봐야죠. 네. 그럼 오늘 그러면 가격이 좀 좋겠네요. 아, 지금, 어느 정도 시세예요? 지금 거의 6만 원 후반대, 키로에 6만 원 후반대 정도 나가면 시세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설 명절도 한 달 채 안 남았고 원래 이맘때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비싸도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맞아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예부터 문어를 복의 상징으로 여겨서 새해가 되면 많이들 챙겨 먹는데요. 그렇다 보니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아, 품질 좋은 네. 문어를 오늘 많이 가져가셨는데 네. 이렇게 문어를 많이 사들이시는 거 보면은 네. 요즘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네, 여기는 나오는 물량이 전량 다 안동으로 대구로 가기 때문에 항상 나와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맞아요. 이 문어 하면은 돌문어 인기가 복을 대단합니다. 부르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 문어가 복을 부르는 음식인 거예요? 문어 빨판에 힘이 아주 세고 해서 붙으면 억지로 떼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또 재수를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빨판에 딱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그 설에 많이 드세요. 빨판에 힘 때문에? 복을 부르는 음식 문어 네. 맞네요. 네네네. 네. 이 복을 부르는 돌문어를 눈으로만 먹을 순 없죠. 돌문어를 입으로 직접 맛보러 가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찾아오길 잘 찾아왔네요. 저희 위판장에서 봤던 그 크고 싱싱한 문어가 여기도 좀 가득 있어요. 예. 우와, 지금 맛 하나하나 전부 다 문어인 거잖아요. 자루에 잘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그 사업을 해가지고 뜯어먹은 거죠. 아, 그래서 저렇게 일일이 자루에 담아놓는 거군요. 돌문어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 바다 밑에 그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 돌밭에서 살고 무산 생곳에서 사는데 이 돌밭에 있는 성게나 전복 또 특히 문어가 좋아하는 게 돌게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 문어가 아주 그 맛을 잘 잡았죠. 성게와 전복, 게 등을 잡아먹어 더욱 맛 좋은 호미곶 돌문어. 맛있게 삶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가 아직 하얗잖아, 그지요? 네네네. 여름 아직 속이 덜 익은 거예요. 돌문어는 크기에 따라 삶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예, 예쁘게 나왔죠. 오, 진짜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다리랑 다리 사이가 이제 진짜 분홍빛이 됐어요. 다리랑 다리 사이. 오른쪽처럼 다리와 다리 사이가 분홍색으로 변하면 속이 완전히 다 익은 거라고요. 자, 이제 잘 삼긴 돌문어의 자태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예쁘죠? 문어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이 빨판에 진짜 온갖 복이 싱글싱글하네요. 딱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잘 삼긴 돌문어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채썬 갖은 채소와 비법 양념장에 버무리면 금세 근사한 요리로 탄생합니다. 돌문어 무침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죠? 시작부터 운수 대통인 것 같아요. 돌문어 한상이라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먼저 돌문어 무침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네. 아, 너무 맛있더라고. 탱글탱글한 식감은 물론이고 입에서 단맛이 촥촥 감기는데 그 문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영남지방 선비들이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는 그 기력을 채우기 위해서 문어를 먹고 그 빨판의 힘으로 급작이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문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돌문어 라면까지 조용만 캐스터 새해부터 먹을 복 제대로 다졌습니다. 야, 문어 들어가는 해물라면 진짜 맛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바로 뜨기 면치기 쫙 들어가는데요. 동해에서 막 갓 잡아올린 힘 좋은 돌문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먹는 순간 기력이 펄펄 넘치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보양식 한 그릇 쫙 먹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2023년 올 한 해 복은 진짜 제가 다 껴안은 느낌입니다. 진짜. 이제 원래는 토끼의 그 지혜, 지혜와 문어의 힘을 다 복합해서 집집마다 이 간의 행운과 또 운수 대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운 넘치는 돌문어에게 좋은 기운을 듬뿍 받고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이번에는 경산으로 가보는데요. 아, 맞다. 여기가 방곡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쁜 곳. 어, 맞다.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와, 방곡지 진짜 예쁘다. 와, 방곡지는 사계절 내내 참 안녕하세요. 아름답네요. 맞아요. 여기 마을 분들 맞으시죠? 아,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방곡지를 겨울에는 처음 봤거든요. 겨울의 방곡지도 너무 아름답네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방곡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마을에 복을 부르는 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맞나요? 예. 이 마을에 있어요? 예. 그 음식이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예, 마을에 가서 인사부터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인사요. 그쵸, 새해 인사부터 해야죠. 가시죠. 예, 가시죠. 따라오세요. 근데 인사를, 음식에 인사를 드리는 건가? 이렇게? 복을 부르는 음식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을의 큰 어르신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드리러 오는 데가 여기였군요. 야, 예, 예. 우리 마을에 제일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인데 인사부터 하시고 그 음식 보러 가십시다. 아, 예. 그럼요. 예의범절을 아는 용만 캐스터입니다. 어르신 올 한 해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서.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 마을의 큰 어르신께 세배도 드렸겠다. 복음식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 기다란 가래떡이거든요. 복을 부르는 그 떡국 음식이 아니에요? 가래떡은 아닌 것 같고 그 음식이 맞을까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태양떡국. 네? 태양떡국.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처럼 1년 한 해 동안 무사히 건강하고 둥글게 그래서 이 태양떡국을 우리는 끓여 먹습니다.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가래떡. 이 가래떡을 어슷썰기가 아닌 동그랗게 써는 게 경상도식 태양떡국입니다. 동글동글한 떡국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떡도 예뻐요. 저도 가래떡 썰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또 태양 모양 같나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써세요? 밤에 다 끓여 먹겠어요? 한 개 써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써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부녀 회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썬 태양 모양의 떡국 떡을 끓이는데요.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새해 첫날에 네. 함께 네. 나누는 이 복이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 떡국 아닙니까?
복 나눔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께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녀 회원들이 태양 떡국을 대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쉽게 먹기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먹기도 잘 먹고 뭐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리 또 해주지. 이러니까 좋아. 바란 거야. 우리 뭐 우리 말에 다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라야. 2023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어 긴긴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새해 행운을 가져다 줄 마지막 복 음식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복 음식을 만나게 될까요? 저기요, 만두 라자냐 하나 하고요. 납작만두 하나 해주세요. 여기 만두 라자냐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복을 부르는 음식, 그 대미는 만두가 장식하는데요. 우리가 먹던 만두와는 비주얼이 조금 다르죠. 만두를 진짜 고급스럽게 드시는데 좀 특이해요. 만두가 맞나요? 만두를 네네, 칼질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요. 뭔가 색다르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같아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아, 네. 제가 아는 만두랑 달라요. 칼질을 하면서 막 먹는 만두인데 뭔가 라자냐를 납작만두랑 같이 색다르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만두, 납작만두랑 좀 특별하던데요, 다르게?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도 좀 납작만두를 색다르게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라자냐라고 해서 납작만두 라자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롭게 만들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주머니를 닮아 복을 불러온다는 속설이 있는 만두. 한대탁 씨 가족에게도 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지가 IMF 때 이후로 실직하시고 나서 힘드셨는데 그거 납작만두를 제조를 하시면서 그 납작만두 덕분에 뭐 이렇게 학교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저희 가족한테는 납작만두 자체가 좀 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납작만두의 맛있는 변신을 이끌고 있는 한대탁 씨. 라자냐에 면 대신 납작만두를 넣고 토마토 소스를 올려 퓨전 만두 요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납작만두가 모양이 반달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달 모양처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원을 항상 빌 때 달을 보고 소원들을 많이 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납작만두를 보시면서 좀 복을 좀 많이 불러 일으켰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복을 드셨으면 좋겠다. 복으로 꽉 채워진 퓨전 납작만두, 색다른 만두 요리 덕분에 올 한 해가 특별해질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두라고 하면 또 복을 부르는 음식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온 가족이 좀 함께 만두 드셔보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떡국 대신에 만두를 먹어보니까 또 새해 느낌도 좀 나고 좋아요. 원래 잘 불릴 것 같아요. 올 한 해 좀 어땠으면 좋겠다 바라는 소망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가족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하고 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 중요하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먹을수록 복이 찾아드는 복 음식 드시고요. 운수 대통하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싶다면 먹는 순간 복이 넝골째 굴러오는 복 음식 드시고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